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희 이 팁스 플랫폼이 어떻게 지금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잠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원성 채널이고요. 자, 차원성 채널이고 K 다이아몬드 코인, KSW 코인인데, 이게 지금 K 다이아 코인인데 이게 지금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딥스 K 다이아몬드 코인 열심히 지금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는요.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전 세계를 영어, 일본어, 그다음에 중국어 할것 없이 지금 적극적으로 해외 유튜버들한테 지금 홍보 작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 태국 유튜버입니다. 등돼지기님이 태국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계시는데, 태국 유튜버 2명, 자, 구독자가, 자, 8만 5천 명, 자, 그 다음에 3만 4천 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자, 8.9 천 명. 자, 그리고, 이 코인 유튜버입니다. 코인 유튜버고,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예, 관련 자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회신이 온 거예요. 회신이 온 겁니다. 자, 그리고 3만 7천 명 정도입니다. 3만 7천 명. 3만 7천 명이면은요, 우리나라의 도리도리가 약 9만 명이니까 도리도리 지명도의 3분지 1은 된다. 3분지 1. 도리도리면 뭐 대한민국 뭐 거의 탑순위 1이죠. 자, 그런데 이 태국 유튜버가, 자, 지금 3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태국 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동남아를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태국이 지금 7만 8천 명입니다. 자, 태국 7만 8천 명,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자, 인도네시아 한번 볼까요? 인도네시아. 자, 인도는 14억 명이 넘어가고요. 자, 중국 인도네시아가 2억 8천 명입니다. 자, 파키스탄 2억 8천 명이에요. 자, 동남아만 해도, 동남아, 여기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정하시면 됩니다. 브라질, 방글라데시, 뭐, 할것 없이, 이거 전부 다다. 필리핀. 자, 1억 7천 명 아닙니까? 자, 여기에 저희가 대한민국은 제가 신경 안 쓴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다지 신경 안 쓴다. 자, 미얀마 5,000명입니다. 이게 다 지금 동남아거든요, 동남아. 자,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일심동체를 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외국 유튜버들한테 각 나라를 한 명씩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코인 유튜버서부터 시작해서 코인 유튜버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유명한 100만 채널을 갖고 있다든가, 50만 명을 갖고 있다든가, 뭐 하다못해 뭐 빵집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유명 유튜버를, 먹방 유튜버라든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저희가 지분을 주는 겁니다. 이 팁스 코인, K 다이아몬드 코인에 지금 지분을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메일 보내자마자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자, 태국어 번역이 힘들지만 팁스 K 다이아몬드 코인 재단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방법을 물어보는 것 같다. 번역본, 안녕하세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팁스 플랫폼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팁스 K 다이아몬드 재단입니다. 웹3에 기반을 두고 있는 초대형 플랫폼으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예쁜 사진이나 그림을 올려주시면 보상으로 하루 최대 14주의 팁스 코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이 팁스 코인이 이제
상장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자, 상장 준비하고 있으면 홍보 차원에서 글을 올립니다. 상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태국 한 주당, 이게 뭡니까? 아니, 이게 바트라고 그러나? 제가 잘 모르겠네요. 태국은. 아마 바트인 것 같은데. 홍보가 널리 이루어지고 생태계 확장이 잘 되면 그 이상의 가치도 가능하다. 유튜브를 통해 잘 해주신다면 상당량의 지분을 드린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지분을 드린다 이러면서 여기에 이제 첨부하실 내용을 제가 댓글로 이 밑에다가 달았습니다. 자, 신뢰와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는 재단이 오니 하루라도 먼저 채굴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등대님이 올린 감이에요. 자, 생각보다 이게 하루, 그러니까 어제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라서 나도 놀랬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연연하지 마라. 우리 이 팁스 코인, K다이아몬드 코인은 대한민국을 겨냥해가지고 만든 코인이 아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가리가 안 돌아간다.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잖아요. 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아둥바둥거리는 사람, 외국에 1달러에 목숨 거는 사람, 그런 동남아시아를 적극적으로 공략해라. 제가 그 작전 전략을 그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라서 나도 놀랬다. 생각하기에 태국 쪽 코인 유튜버들이 관심을 보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정확한 팁스 코인의 상장 시점, 팁스 코인의 가치가 높은 이유와 상장 시 가격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팁스 재단의 신뢰와 약속을 지킨다는 문구, 위 세 가지가 주요했다는 생각이 든다. 자, 형님의 말씀처럼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처럼 두드리니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 희망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회원들이 각 나라의 하나의 국가를 맡아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10만 명은 1년 안에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해 줬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첨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제 메일이 이제 답변이 오면 하나씩 하나씩 메일 답변을 이런 내용을 보내라는 겁니다. 자, 등대야 수고했다. 이걸 첨부하면 우리 팁스 웹3 코인이 왜 대박인지 알게 될 거다. 팁스 코인은 사진과 텍스트, 문건, 동영상 저작권을 팁스 플랫폼에서 NFT화로 자동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채굴자하고 그 다음에 재단이 그 사진 NFT를 수익을 쉐어하는 겁니다. 음악 저작권처럼 개개인이 수익 사업을 무궁하게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특화된 플랫폼이다. 이게 바로 팁스 재단의 가장 특화된 기술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저작권은 블로그, 카페, 유튜버 등 썸네일로 이어지게 되고, 몇 년 후에 사진과 텍스트, 문건 등은 전부 다 저작권을 내야 사용이 되게 돼 있다. 그렇게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자, 개개인의 사진, NFT, 영상, 이거를 오픈시입니다. 오픈시. NFT 등록을 하는 오픈시 컴이죠. 오픈시 컴에 등록을 하려면 사진 한 장당 고가의 이더리움이 비용으로 나가는데, 우리 팁스 재단에서는 무료로 해준다, 이걸. 초기 채굴자들한테. 이걸 적극 활용하고 알리면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걸 메일로 답변으로 보내라.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는 유튜버를 제가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태국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열심히 지금 홍보를 해서 관심을 보이는 유튜버들을 제가 선정을 할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첫 번째 구독자가 몇만 명이냐, 그리고 두 번째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 팁스 재단과 같이 사업을 할 것이냐. 자, 본사의 대표로 임명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유튜버를 선정을 해서 팁스 K다이아몬드 코인 재단이 운영하는 태국 본사 대표로 태국의 유튜버를 임명을 하고 모든 권한과 지분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팁스 코인, K다이아몬드 코인의 주가 방향, 상승이 언제가 될 것이고 하락이 언제가 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소스를 미리 전부 다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태국 유튜버들은
유튜버는 소스를 알고 있으니까, 아, 재단이 언제 하락할 것이고, 언제 올라갈 것이니, 앉아가지고, 매집이 들어가라. 라는 소스를 제공해 준다는 이야기죠. 자, 팁스 캐리 다이아몬드 재단은 전 세계에 태국 유튜버처럼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전 세계에 각 국가 대표를 직접 임명하고 관리를 맡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재단과 협업을 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게 된다면 당신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유튜버들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확보가 딱 돼주면 제가 이 딥스코인 K다이아몬드 코인의 재단의 대표가 태국 본사를 운영하게 될 유튜버가 확보가 되면 재단의 대표가 태국에 방문해서 언론사를 동반하고 리플에 브래드 갈링 하우스처럼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팁스코인 K다이아몬드 코인의 생태계를 위해서 제가 이쪽으로 이제 방문하게 되면 이게 돈이 프레젠테이션 하고 언론사 동반하고 뭐 밥 먹고 그 다음에 술 먹고 뭐 이런 숙박비용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다 돈이에요. 이게 그래도 저는 여기에다가 돈을 쓰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에다가는 절대 미련이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것대로 정확하잖아요. 외국에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을 상대로 영업을 해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백날 돈 갖다 줘봐야 저 새끼들, 아니 저 새끼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저놈들은 뭐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국에, 지금 태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좀 잘 살아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인도네시아나 파키스탄이나 뭐 콜롬비아나 필리핀 이런데, 인도 이런데는요 하루 1달러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엄청난 소스를 준다? 목숨 걸고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10만 명? 이거 우습게 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팁스코인 K다이아몬드 코인의 이 미래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훗날 딥스코인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이렇게 유튜버들이 이제 확보가 돼주면은요, 수십 명의 유튜버를 제가 확보를 딱 하면, 그 나라 호텔에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제가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국에 본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장들. 그래서 팁스 K다이아몬드 코인의 본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 지사에서 운영할 이런, 지사장을 유튜버를 다 임명을 하게 될 것이다. 자, 팁스 코인 K다이아몬드 코인은 이렇게 앞으로 3년 동안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수천만 명을 모으기 위한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